예, 본문 옵니다. I see, 알겠습니다. Do you have any final comments? final comments가 뭐예요? 마지막 답변. 마지막, comment가 논평이라는 뜻이죠, 논평. 논평, 그러니까 말의 말, 말. 논평. 논평. 마지막 논평, 그러니까 마지막 하실 말이 있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실 말씀 있나요? 이제 닥터 씨가 얘기를 하네요. If we view the adolescent period as merely a process of becoming a mature, 만약, if 나왔죠? merely라는 말이 느낌을 딱 받아야 돼요. 얘가 only하고 똑같잖아. 거의 유사하잖아. 그지? only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보면, 뭐를? 우리의 청소년기를 view A as B니까 A를 B로 보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청소년기를 단지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만 보면, then, 그러면, it's easy. 뭐 하기 쉬워요? dismiss 하기도 쉬워요. dismiss it. 예. dismiss라고 얘기하면은, 다시 1번 뜻은, 여러분들 이 뜻을 외우는 게 좋아요. 해고하다. 그 회사 해고요? 회사에서 해고하는 거. 이게 사실 1번 뜻을 외우는 게 좋아요. 나중으로서는. 근데, dismiss A as B 하면은 A를 B로 치부하다. A를 B로 되게 가볍게 여기다. 치부하다. 그러니까 되게 가벼이 여기다라는 뜻이야. 단지 그것을 뭐로? passing phase. 지나가는 phase 하면은 뭐 연극의 장이나 과정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단계 이런 뜻도 있고요. 우리가 단지 청소년기를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뭘로 생각하기 쉬워? 뭘로 치부하기 쉬워? 그냥 지나가는 단계로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However, 그러나 we shouldn't look at 우리는 look at 보면 안 돼요. The changes, 변화, 어떤 변화? That occur in teens' brain. 어커 발생하다. 10대 뇌에서 보는, 예, 10대 뇌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단지 성숙 in terms of로만 보면 안 됩니다. In terms of. 뭐뭐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해봐. 그러나 우리는 10대의 뇌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성숙함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안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10대에 대해서 일어난 변화가 성숙해가는 과정일 뿐이야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 자체가 좋은 거다. 단어가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view ASB 형태 기억하셔야 되고 색깔 바꿔야겠다. 다시 할게. 요거는 색깔을 바꾸자. view ASB 요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이 문장 기억. It's easy to dismiss it as a passing phase. 요거 문장 째로 기억하세요. it to 가져 진주어 문장이었고 dismiss A as B니까 A를 B로 치부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이렇게 요건 여러 개 나올 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은요 문장 구조 자체가 너무 좋아요. 나 같아도 이거 어찌 됐건 서술형 하나 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중에 고르라고 치면 난 이렇게 낼 거예요. 고르라고 치면은 분명히 이거 in terms of는 꼭낼것 같고요. 그리고 해서 단어 배울 때 되게 좋아요. 이러이러한 변화를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 문장 구조가 좀 재밌죠? 이거 좀 문장 잘 봐주셔야 됩니다. Look at A, B니까. 됐어요.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In terms of 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치? Phase, 단계, 시기. 뭐. Merely, 단지, only하고 이미 거의 똑같이 보면 됩니다. 예, dismiss는 내가 1번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해고하다 먼저 열어줘. 그 제일 먼저고 두 번째 뜻으로 여러분들 여기서는 치부하다. A를 B로 치부하다라는 거. This means ASB.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10대들은요.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는 adolescence. 이거 단어 외우셔야 돼. 청소년기는 이제 also 또한 어떤 기간이야? 어떤 기간이야? 시간 설명합니다. When significant changes happen in the brain. 뇌 속에서 significant 뭐야? 이게 중요한이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어떤 변화인지 설명합니다. That have new ability to appear. 새로운 능력이 등장하게끔 도와주는, 새로운 능력이 등장하게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세 선행사가 누구냐 이거야. 청소년기는 기간이다. 어떤 기간? 이런 기간이야. 그런데 이런 안에서만 해석할게. 중요한 변화가 뇌 속에서 일어난대.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는 건 뭘까? 이 부분에서. Significant change죠. 여기 나와 있는 거. 해석을 다시 해볼까요? 청소년 이거 뺄게요. 어떤 때?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어떤 변화인지 설명합니다.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가. 그렇죠. 그런가. 인간이 내가 되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범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범죄자가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시기에 뭔가 제대로 되어 있는 능력이 개발되지 못하고 다른 능력들이 개발되는 경우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런 경우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사람 죽이는 거.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게 막 그 외국 같은 것도 그 지금도 아마 그러겠지만은 무슨 뭐 특수한 어떤 요원을 기른다고 할 때는 10대 때 데리고 가는 이유가 그런 거죠. 감정을 잊어버리고 싶으면 10대 때는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20대 이후에는 안 되죠. 감정을 잊어. 실제 10대들은 감정을 거의 지우는 게 가능하죠. 훈련을 통해서. 아, 넌 이미 10대 중후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말하는 10대는 이제 10세 얘네들부터. Therefore 따라서 청소년기는 is not a stage, 어떤 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단계? To simply get through, 단지 거치기만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But 그럼 뭐냐? An important stage, 중요한 단계입니다. In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단계야. 어떤 where they can develop many qualities and abilities, 그들이 많은 자질과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스테이지입니다. 여기 관계 부사 where 쓰는 거 중요하고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너무 중요한 말 나오죠. 뭐예요? 나데이 덕비 구조죠. A가 아니라 B이다로 해서 그랬죠. 따라서 adolescence, 청소년기는 is not a stage, 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단계? To simply get through, 단지 겪기만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But 그럼 뭐냐? An important stage, 중요한 단계야. 사람들의 삶에서 뭐 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거 꾸며주는 말이야. 어떤 중요한 단계? Where they can develop many qualities and abilities, 그들이 많은 퀄리티와 어빌리티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뇌가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nd 그리고 the shape their future. 그리고 그렇지. 아까 shape는 문장하면 단어 나왔죠. Shape 모양을 만들다. 그렇죠. 형성하다. 그래서 만들다라고 내가 해석하라고 얘기를 했죠.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end는 이렇게 병렬로 되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end 기준 놓고요. develop 1번, shape가 2번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문장 구조.
뭐 therefore도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난 크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나데이 법칙 구조를 통해서 해석만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용 구조, 아 이거 이게 아니라 뒤에 거 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people's lives 끝난 다음에 나와 있는 관계 부사, 난 얘가 눈에 자꾸 둔해 보인다. 밟힌다 자꾸. 그 다음에 develop하고 shape는 어차피 병렬이니까. 오케이,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이건 진짜 어떻게든 시험 내가 되게 많아요. 별판을 칠게요. 이거는 사수형 대비 뭐 나와있죠. 빈칸 추론 내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이게. 그렇죠? 끝내봅시다. 이제 호스트가 말합니다. Thank you for your insight. 당신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인사이트는 뭐였죠? 인사이트? 통찰력이죠. 의견인가? 당신의 통찰력에 감사드린다라는 말은 다 여타 오늘 선생님이 보여주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r. Clarkson, yeah. We hope the information you've shared. 우리는 희망합니다. 정보를 희망합니다.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설명하겠네요. You've shared. 당신이 공유해준 정보가 will help our viewers. 우리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t home. 집에 있는 시청자들 보세요. help 나왔죠. will help가 동사입니다. our viewers at home이 목적어예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말 목적격 보어죠.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하게끔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희망합니다.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정보가 집에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 뭐 하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Make more reasonable choices. 미래에 대한 선택. 더 reasonable choice. 그렇지. 미래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정말 희망합니다. We hope. 우리는 희망합니다.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정보가 집에 있는 시청자들이 미래에 reasonable choice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That's it for. That's it for. 무슨 뜻입니까? 좋은 말 모르세요? 헤어질 때 쓰는 말이죠. 여기까지입니다. That's it for. 여기까지입니다. 또 있어요. 없어. The Dr. Brain Show Tonight. Dr. Brain Show였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Good night, everyone. 예,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라는 거예요. That's it for 구독과 좋아요. 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거 인사이트 통찰력을 한번 나왔었죠. 리즈너블 합리적인이었고요. 잠깐만 시험지 나오면 말 나올 거 또 있는지 볼게요. That's it for도 여러분들 시험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That's it for the Dr. Brain Show tonight. Good night everyone.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구조만 쭉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